벌써 이번 주 마지막 묵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노회에 속한 자매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우리 노회의 총무로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와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면 좀 가볍게 들립니까? 가짜같이 들립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들립니까? 물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걸렸어요. 그리고 요즘 그렇게 잘못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은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성경적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냥 대놓고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1장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와요 그냥. 대놓고 모든 것을 믿음, 사랑, 소망 다 동원하여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입니다.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열정적인 마음의 표현이 얼마나 진합니까? 진합니까? 짠하기도 하지요. 진짜 짠한 거 보실래요? 짠한 거? 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미와 같이 엄마와 같이 너희를 젖 먹는 아기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들을 대할 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유모가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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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내려놓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실망할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 대해서도 이미 미리 실망하는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대놓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될까요?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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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별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리고 실망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이건 실제 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을 내 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또 기대하고도 있어요. 함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던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섬김, 사랑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실패하면은 아,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느낍니까? 섬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끝!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거였잖아요. 완전한 사랑의 표현은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만큼 하고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 진짜 그거는 물론 꿈의 이야기지만 참으로 실제가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 I love you,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 고백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 순종.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 사랑 고백.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 서로 꺼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부족함도 감싸주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자라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서로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표현을 받아들이고 넘어질 때마다 그 똑같은 사랑으로 실망하지 않고 감싸주고 서로를 용서하며 기다려주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꺼리낌 없이 하며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만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